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징역형이 선고되면 수감 되시는 거고,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럼 아빠 교도소 간다고? 아니 벌금 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난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 아버지 수감되실 확률은 얼마나 되는데? 판단하기 어려워. 과거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지만 최근 7년 안에 아빠가 그분의 신분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실 거야. 특히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본보기로 형량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 5대 5 정도야. 그럼 아버님이 정말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오빠한테 부탁해서 아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편지 같은 거 써달라 그러면 안 돼? 안배우님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아빠가 원치 않으실 거야. 아빠는 내 변호도 거부하셨으니까. 아 왜? 그러다 진짜 감옥 가면 어떡해. 혜영아, 다시 한번 아버지께 변호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건 어때?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변아 형, 너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의원해야 돼. 우리가 그럼 아빠 마음 무거워지니까. 알았지? 알았어. 네. 아니, 아니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우르르 다 같이? 아빠, 다음 주 재판에서 제가 변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전에도 말했잖아. 아니, 아버지, 딸이 변호사인데 왜 변호를 거부하세요? 네, 아빠.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인자도 변호를 받아요. 변호사가 없으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서 변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이건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빠 감옥 갈 수도 있대. 변호 받아, 아빠. 언니한테 아빠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빠. 아버지가 그러고 싶지 않아? 니들 마음은 잘 아는데 아버지가 내키지가 않아. 이런 재판에 혜영이를 옆에 앉혀두는 것만도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데 변론까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버지는 지난 35년 동안 내내 한순간도 떳떳하지를 못했어. 늘 마음 한 자락이 돌덩어리였고 많이 부끄러워서 돌아가신 어머니 뵈러 가기 전에 내 이름을 꼭 찾아야 할 텐데 바람만 품었지. 이런 상황을 바로 세울 엄두를 못 냈어. 아버지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번 재판은 그러고 싶지 않아. 떳떳하게 죄값 치르고 그 부끄러운 세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 더는 후지지 말아야지. 네, 알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